저 혼자 사는 사람들 이거 또 해요 해요. 아이고. 여기 보니까 뭐 이봐라 다 요 형님 다 이거 그거야. 저번 주 토리집하고 다를 게 없네.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. 이거 치즈. 아이고 똑같아요. 저번 토리집이랑 똑같아. 똑같아 이런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. 그냥 뭐 평소에 그러니까 요리하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드라마 같은 걸 한번 시작을 하면 여유가 안 생겨서 잘 못하니까 사놓긴 했죠. 김지우 씨 식습관에 실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. 역시 건강에 관련된 비타민들. 역시 이게 오늘 독거 혼자 사는 분들이 그거 필수죠 이거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운동할 때 먹는 단백질 종류거든요. 네. 네. 촬영하느라고 요즘에 많이 못하니까 단백질 좀 빠져나갈까봐 그냥 좀 보충을 해주는 건강 보조식품을 또 되게 의지하네. 남자인 애들은 이게 필수인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신경이 있잖아. 혼자 살잖아요. 냉장고에 뭐 닭가슴살 넣어봐. 닭가슴살이야? 다 닭이야? 그러니까 주로 이제 닭가슴살, 고구마, 뭐 야채, 과일 이 정도로 탄수화물 거의 없네. 닭고기 정도로. 야, 저 홈쇼핑에서 불티나게 팔렸던 저 함박스테이크 있네. 이거 어디 산 건데 그럼? 인터넷. 인터넷에요 주로? 밥도 인터넷에서 사요? 요즘엔 인터넷에요. 없는 게 없어요. 저기는. 저거 최근에 산 겁니까 이거? 아직 뜯지도 않은 상품이 있어요. 이거는 인터넷? 이거는 갑자기 특가로 나온 거예요. 특가? 얼마인데, 원래 얼마인데 얼마에 나왔어요? 이게 한 4만 얼마짜리인데. 4만 얼마짜리인데? 만 원대 초반? 아무튼 그걸 본 순간 장바구니 클릭을 안 할 수가 없으세요. 근데요, 진짜 한번 이게 해보 버릇이 들잖아요? 그럼 귀찮아서 못 나가요. 이제 오늘 하루만 한 거예요? 아니, 하나씩 까봅시다, 이거. 엄청 많아. 하나 뜯어봅시다, 일단. 봅시다. 아, 이거는. 지금 어떤 맛에 지금 그리움을 가지고 있어요? 아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렇게 뭐 어머니의 그리움이 담긴 그런 음식 만들어 주신 거 그거 다 가져왔어요 저희가. 아 그러니까 엄마랑 지금 떨어져 산 지 얼마나 됐어요? 5년 나와서 한 5년 넘었어요. 한 6,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아 이거 먹고 그래요. 엄마 해준 그 선반 쪽이 뭐가 제일 그리워요? 갈비찜, 갈비찜. 갈비찜, 갈비찜. 아이고. 아, 뭘 또 갈비찜이야. 아니, 뭐 갈비찜이야. 아니, 집에 얼마 있는데 왜 그래? 아니, 이 날씨 뭘 짜요. 아, 내가 먹고 싶다고요. 아, 내가 먹고 싶다고요. 지금 그걸로 왜 때우냐고 했잖아. 쉽지 않은데요, 형. 그러니까 출렁출렁 안 넘어가네, 이 사람. 아. 어? 해줍시다, 형! 까짓거! 까짓찜 해주지 뭐. 그래요. 그러면 엄마의 레시피를 어머니의 레시피를 제가 전화를 통해서 아 좋아요.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 네. 꼭 어머니 레시피대로 해야 돼요. 하고 네. 꼭 어머니 레시피대로 해야 돼요. 네. 오늘 갈비찜 진짜 잘해. 진짜. 아 여기 진짜로? 구세주 구세주. 갈비찜 어려운 거야. 콜라로 할 수 있어요. 아. 콜라로 할 수 있어요. 콜라 갈비찜? 진짜 맛있어. 데리야끼 갈비찜 같이 나와. 콜라 갈비찜 뭐야? 어떻게 하는데? 콜라 9대 1 비율로 콜라 9, 간장 1 비율로 그냥 끓이면 돼. 고기를 넣고? 아, 아니에요? 아니 그러면 콜라 9에 간장 1이면 고기가 뼈 삶는 거 아니에요? 진짜 한 번만 믿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저희 만약에 먹고 맛없으면 제 귓방맹이한테 때리세요. 야 그러면 갈비를 좀 사서 아무튼 고기를 사러 갈 거니까 그때 좀 사서 네. 콜라도 좀 해보고 갈비찜도 먹어보자. 그걸 1인용으로 좋아요, 좋아요. 알겠습니다. 1인용만 맛만 보자. 네. 네. 나 또 이쪽으로 이동을 일단. 이야. 와. 어? 이거 뭐야? 구하고 싶어. 여기는 그러니까 옷방인데 모자대로 옷방 겸 잡동산이 근데 택배예요? 아 이거 다 온 거예요? 이 사람이 뭘 사는지 봅시다. 운동 그리고 뭐 이런 거 아니야? 아니 하나씩 까봅시다 이거. 엄청 많아. 아니 본인이 까야지. 아 그렇지. 미안해 이게 지금. 아니 왜 자꾸 남의 거 자꾸 본인이 까냐고. 나 봅시다. 어떤 물건을 독거 연예인들은 사는지. 아니 근데 그거 자를 때 기분이 제일 짜릿하다고. 그러니까 물건을 나도 오픈하는. 아 또 신발을 샀어? 뭐를 또 사주 신발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발 몇 분이에요? 70이요. 이거 좀 작아 보이는데? 어, 이거 좀 작다. 작지, 작지. 아, 가끔씩 이렇게 좀 사이즈 실수할 때가 있어요. 어, 저쪽은 안 작은데?
야, 근데 이거 나도 이쁘다. 나도 딱인데. 맞아요? 난 딱이었다 지금. 아, 저는 약간 지금 발이 불편해요.